내가 알고 있는 개그맨들이 많잖아 언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선이가 좀 남달라 나한테는. 아 그래. 3년 전 때문에 3년 전 일 때문에. 뭐지? 어머니 엄마. 어머니 엄마. 소촌 할 때 그때가 그 코로나로 엄청 우리나라 복잡할 때야. 그래서 장례식장에도 30명 이상 있으면 체크를 하러 내려와서 빨리 흩어지라고 그 정도로. 얘는 3일 내내 왔어. 제일 먼저 그 먼 어커힐 쪽에 살면서. 그런데 그거보다도 내가 얘를 평생을 얘한테만큼은 정말 뭐든지 주고 싶고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게 또 눈물이 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꽃 중에 코스모스를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코로나 때 일부러 그 텃밭에다가 씨를 안 뿌렸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모인다고.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조금이라도 꺾어가지고 엄마를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 해드렸는데 그것만 걸리는 거야. 근데 얘가 마침 이튿날 장례식장에 뭘 들고 왔어. 뭐야 하고 자세히 봤더니 코스모스가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너무 잘 큰 거야. 얼굴 코스모스 이 머리가 이렇게 크고 너무 탐스럽게 큰 아이를 세상에. 데리고 온 거야. 그거를 화분에다가 코스모스 잘 안 심었는데. 아니 너무나도 신기한 게 제가 이제 그 14층에 사는데 큰 여기 이렇게 화분 큰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코스모스 씨를 전해에 받아놓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코스모스 씨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우리가 일찍 코스모스가 폈어. 아 세상에. 근데 참 이쁘게 딱 필 때인데 엄마가 코스모스를 좋아하셨어? 딱 그러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 코스모스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집에 요만한 화분이 있어요. 그걸 뭐 우리가 모종삽이 있는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그걸 일일이 다 파가지고 제일 싱싱한 걸로 해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담아서 다음 날 쇼핑백으로 아이고. 해가지고 갖고 갔죠. 언니가 딱 너무 좋더니 엄마 바로 앞에다가 또 분명 엄마 지선이가 코스모스를 갖고 왔어. 엄마 실컷 봐 이러는 거야. 세상에. 그리고는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그날 입관 하시는 날이었거든. 가서 이제 입관을 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넣어드렸어. 코스모스를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가 평생 이 친구는 맞아. 못 잊을 거야. 내가 왜 이랬냐면 이 언니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인가 한 달 반 전에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언니가 되게 강하잖아요. 되게 그렇지. 막 사람들이 다 안문숙이 막 아유 뭐 눈물 안 나오지. 다 그러는데 언니가 효녀잖아. 어머니 병원에다 모셔도 되는데 근데 언니가 다 모신 거지 집에서. 그래서 언니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못했어요. 방송도 안 했으니까. 근데 언니가 어느 날은 딱 그러는 거야. 나 사실 무섭다. 지금 호주에서도 다 못 오고 그럴 텐데 나 이렇게 혼자 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 혼자 어떻게 하냐. 나 무섭다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뭘 걱정해 우리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 어? 우리가 언니 가족이야. 어? 왜 걱정을 해? 언니 별 걱정을 다 한다. 걱정하지 마. 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언니 걱정하지 마. 괜찮아 언니 걱정하지 마. 막 이랬어. 이게 장례식이라는 게 그냥 장례만 치르는 게 아니라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언제 차를 불러야 되고 막 아유, 이 언니가 세상에. 혼자 다 하려니까 막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우리가 성미 언니랑 야 어떻게든 문숙이 옆에 고맙다, 돌아가면서라도 계속 있자. 돌아가면서라도 계속 있자.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야 진짜. 그래서 언니하고 저번에 막 전화에다 대고 싸울 때 피 통하는 형제들 다 필요 없다. 피 안 통한 내 그렇지. 그럼. 동료나 이 친구들이 언니 역할을 다 했었다고. 아이고. 그래. 지선아 사랑한다. 진짜 많이 언니 힘드셨어. 아이고 울지 마 이제. 경조사 잘 챙기지? 제일 잘 챙겨. 지금도 경조사에 얘가 없으면 좀 이상해. 부산이다 그러면 부산까지 가. 그 새벽에. 쉽지 않다. 근데 쉽지 않은데. 정말 이렇게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챙긴다. 그래서 언니 딸 결혼식 할 때 연락이 없으셔서 저는 몰랐어요. 아 일부러 안 했어. 아, 저는 웬만하면 다 가거든요. 아 일부러 안 했어. 아니 너 왔... 아니 그거는 아니고.
또 앉을 자리가 없었어. 야, 내가 그날 안, 이 자리 다 했거든?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랬구나. 딱 조금만 오셨어. 다른 결혼식장에 가면 제가 웨이브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이든 돌잔치든 김지선 웨이브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떤 거야? 보여줘. 아니, 그러니까. 보여줘, 보여줘. 뭐, 그러면은 김지선 웨이브! 그러면은 신랑 신부 앞으로 나가요. 앞으로 서가지고 아 정말 행복하게 잘 사세요. 아 행복하게 잘 사세요. 근데 와 만삭 때도 시키는 거야. 어머나 임신했는데. 네, 배가 이런데도 김지선 웨이브. 그럼 배부른 상태에서 나는 웨이브가 되는 거야. 배부른 상태에도. 세상에. 그래서 와, 웨이브를 했었어요 그때도. 언제부터 그렇게 몸이 그렇게 날렵하게 아주 연습벌레. 연습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넌 여러 가지로 참 쓸모가 있다. 그게 진짜로. 노력을 많이 하는 거야. 연습을 많이 해요. 유튜브 올려? 아, 저요? 응. 시작했어? 아는 언니가 방송 댄스를 배워요. 우리 8층에 있는 언니가. 근데 그 언니가 갑자기 어느 날은 엄마 너 춤 잘 추잖아. 어? 아니 너 춤 잘 추는데 가만히 있으면 뭐해. 요새 젊은 애들 그 쇼츠 같은 거 찍어가지고 올리던데 그거 조회수 많이 올라오던데 그거 해! 놀면 뭐해! 그래서 난 또 귀가 얇아가지고 귀가 얇아가지고 또 하라 그러면 그럴까? 그래갖고 올렸는데 사람들이 전지 모르는 거야.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내 딸인 줄 아는 거야. 어. 그 정도? 어. 요즘 아이돌 춤이야? 네. 어머 저게 된다고? 우와. 야, 너 잘 춘다, 야, 진짜. 잘 춘다, 대단하네. 오! 저건 아들 바지야. 야, 그러니. 저게 다산의 엄마라고? 어, 지선이야. 그러니까 지선이가 아니라고 믿을만 하네. 그러게, 어머. 그게 지금 몇 살이야? 저게요, 53입니다. 대단하다. 김지선 씨하고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만들어. 언니도 그래가지고 막 연습 같이 막 해가지고 해보면 어때? 너 제정신이야. 어, 똑똑해. 어? 어, 둘째 언니 똑똑해. 아, 네. 한번 해봐봐. 어디서요? 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요? 난 근데 예, 또. 옷 입어봐. 동영상은 난 믿을 수가 없어. 풀샷에 넌지 모르겠어. 그럼 빨리 한복해. 아, 인증, 인증샷. 근데 진짜 내 누구 난 사람 맞냐고. 오, 정말 몸이 아, 제일 큰 애가 몇 살이야? 21살이야. 21살이야. 아들이 네. 너 같이 다니면 완전히 그냥 뭐 그냥 연인인 줄 알고 그러겠다. 그래서 아들이 안 다닐라 그러나? 어머 근데 네. 너무 야, 그럼 어떻게 한번 대단하게 보여 드릴까? 저쪽에 저쪽 무대에서 아니 보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이뻐 가지고 그냥 쳐다보고. 아, 네, 네, 네. 음악 주세요. 혼자서 저렇게 하려면 어떡하지? 네. 김지선! 큐! 레이디, 레이디, call me super lady, lady, lady. 레이디, 레이디, call me super lady, lady, lady. Ladies, super ladies, super ladies. One, two, three. 의상 바꿔야지. 의상 바꿔야지. 의상 바꿔야지. 의상 바꿔야지. I just pick 'em out like. Oh. 저는 디테일
자리를 다 잡아야 돼. Like any, many, mighty, mo.